자, 새로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에도 함께하는 우리 유선남님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힘차게 유선남님의 목소리와 함께 출발해 볼 텐데, 자,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에 좀 주요 일정들을 미리 챙겨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별 3개짜리라고 얘기할 아주 중요한 스케줄들은 많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별 2개짜리 스케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표, 산업 생산 지표, 기업 재고 지표, 그리고 중국의 GDP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유가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만한 지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화요일 날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텐데요.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이 각자의 연준이 생각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만한 정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안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지수와 고용률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마감한 이후에는 중국 쪽에서 대출 우대금리, 중국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져보면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나온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뉴욕 근처에서 있는 제조업들은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만 장애의 영향력은 조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 주 목요일이 정말 중요하네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또 파월 형님께서 나오셔서 그렇죠. 예,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자, 좋습니다. 일정들 잘 챙겨봤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뉴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하는 내용들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관련한 딜레마를 좀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는 하지만 현재 가자지구 재점령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관련된 민간인에는 피해를 좀 적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사실 몇 시간 전쯤에, 한 6시간 전쯤에 일시적인 휴전을 하겠다. 통로는 지금 현재 이집트 관련해서 피난민들이 도망갈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겠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었는데,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는 이런 소식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휴전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휴전이 없다. 없다 그랬군요. 저희가 팔로우업 한건 이제 휴전 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없다라고 또 했군요. 예. 참. 참뭐 지금 뭐 뉴스가 네. 뭐 이제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아 여러 그쵸. 가지 그 어떤 전달 과정에서 네. 뭔가 좀 뭔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자, 하마스랑 이스라엘 소식은 또 계속 나오니까 이건 예. 좀잘 따라가야 돼요. 잘못 따라갔다가는 좀말 잘못하기 예. 십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게 화이자가 코로나 매출을 삭감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화이자가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장 마감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화이자가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연간 순이익은 1.45에서 1.65달러, 매출은 580억에서 6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새로운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예상 매출이 70억 달러 감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90억 달러, 9빌리언 달러 정도가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는데요. 코로나 제품 재고 상각에 대해서 55억 달러 가까이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발표도 나온 만큼 일단 이것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 모더나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엔텍스 그리고 화이자까지 모두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바이오엔텍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이 2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사실상 코로나에 사실 매출을 아주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 위주로 현재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화이자 하면은 뭐 코로나 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큰 주가 상승도 있었겠지만 유산하님께서 보시는 그 화이자가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또 지금 장의 가격들을 좀 보시면 또 조금 다시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화이자 자체에는 일단 분명 코로나 관련된 매출 관련해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모더나라든지 바이오엔테크나 여러 기업들보다는 또 코로나에 대한 매출이 좀 상당히 의존성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아, 의존성이? 네, 이제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모든에 대한 모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관련된 제품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바이오엔텍스도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기업보다는 현재 상황이 좀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엔데믹이 된 지 이번이 세계 분기째잖아요. 그럼 벌써 이런 그 코로나 관련 매출은 이미 상각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겠네요. 아직도 그 사실 여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재고에 그렇죠. 대한 여파?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했던 것에 대한 재고의 여파를 지금 상각한다는 거니까 사실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발생하고 있긴 예. 하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진짜 팬데믹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먹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전 이게 와 이제야 이게 반영된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이게 뭐죠? 라이트 에이드 파산 보호 신청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라이트에이드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기업인데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월그린이나 CVS와 비슷한 종류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2,100개의 매장을 미국에서 보유 중이고 약 4만 7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200개 이상을 매장을 폐쇄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 중에서 약국 체인에 관련된 부분이 좀 커다란데 이제 라이트에이드라는 회사 자체가 오피오이드라는 진통제 관련해서 유통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넷플릭스 관련해서 여러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중독 증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소속과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됐거든요. 이제 이거를 갚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요일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일단 라이드에이드 같은 경우는 일요일 대출 기관이 이제 챕터 11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체인들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34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일단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장 폐쇄로 인해서 고객들이 받는 영향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다른 장소로 옮겨주겠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피오이드 하면은 아편 관련한 그러한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피오이드가 아편 관련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미국 내에서 예. 커다란 양귀비 약간 미국 내에서 원래는 통과시켜주면 안 되는 제품인데 막 미국 내에서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경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예. 자 오피오이드 마약류 진통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편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그런 소송이 걸려서 그렇군요. 야 이거 이게 때려 맞았네. 근데 미국은 회사가 부도 날 정도로
소송 금액을 때리는군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지금 파산보호 신청까지 그러니까요. 갈 정도니까. 파산보호 신청까지 갈 정도. 근데 이게, 이 마약 선진통제를 사실 이 저기 라이트에이드만 판 건 아니고 분명히 월그린 부츠라든지 뭐 CVS도 분명 팔았을 텐데 여기가 워낙 약했는데 약했는데 유사남님 그러면은 다른 데도 이 관련된 약품을 팔았을 거잖아요. 근데 라이트에이드는 워낙 좀 그동안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소송 금액까지 맞다 보니까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일단 정확하게 정보는 모르겠는데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오피오이드 관련된 소송을 제외하고서라도 월그린이나 CVS 쪽에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CVS가 약국 관련해서 되게 공격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라이트의 약국 부분은 특히 커다랗게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커다랗게 좀 영향이 좀 더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컸던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좀 되네요. 네, 펜타닐만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유 자, 뭐 종합백화점이 종합백화점 미국은.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자 미국 첨단 칩 기술 중국 관련 제한을 강화한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블룸버그를 통해서 지금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미국은 중국의 일미 칩 관련 수출 관련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사실 좀 제한하는 방안을 좀 이미 마련을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구멍이 좀 송송 뚫려 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사실상 뭐 칩 다운그레이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조금 마음을 더 크게 먹고 이런 구멍들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업데이트된 새로운 이제 제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른 국가를 통해서 배송을 받는 것 한마디로 이제 우회해서 받는 이제 수출 제한을 피하려고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견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를 하고요. 중국 칩 설계 회사를 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아니, 중국 판매가 부진해요? 부진해. 이거 부진합니까, 지금? 네, 일단 블룸버그를 통해서 뉴스가 전달이 됐는데요. 중국 관련된 매출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아이폰 15가 저번에 나왔던 아이폰보다 매출이 4.5%가량 줄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좀 핫하잖아요, 애플. 네. 예, 뜨거워져서 15가 핫한 핸드폰. 아, 그래서 핫했군요. 예, 아, 그렇죠. 아주 핫합니다 요즘에. 아 역시 우리 예. 박종훈 팀장의 재치는. 아, 난 이런 거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과외 받으면 돼요. 과외. 알려주시죠. 예, 예.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애플의 중국 판매, 그러니까 아이폰 15의 중국 판매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상태다라는 소식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예? 자, 그리고 뭐 몇몇 기업들의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그만한 소식들 조금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바마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에 대해서 더 이상 인수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라이온타운 리소스라는 기업을 6.6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기업을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스타 아웃도어라고 해서 여러 스포츠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인데 현재 그 기업들 중 가장 자기 갖고 있는 기업의 섹터 중 혹은 뭐 프로그램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인 스포츠 관련 굿즈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체코슬로박 그룹이라는 기업에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약 1.91빌리언 달러에 팔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에 대해 매출에 대해서 커다란 악영향을 주게 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주가가 15%가량 급락한 사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 주말 동안 좀 재미난 소식이 페라리를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신들의 차를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페이먼트의 수단으로, 지불 결제의 수단으로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로이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런 뉴스는 네. 근데 많이 나왔었어 사실 네. 예전에 그죠? 네. 아니, 사실 근데 이런 그 명품 기업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명품 기업들은 암호화폐로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아 그때 너무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네.
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난발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아, 그랬었어요. 예, 예. 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뭐 페이팔이나 블락 같은, 그러니까 당시 스퀘어 같은, 네네.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오. 본인 이제 생태계를 비트코인으로 뭐 또는 암호화폐로 뭐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모르겠어요. 뭐 페라리나 뭐 이런 건 제가 그때 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또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자, 유선아님.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번에 상승했던 이유는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원래 일단 그 예전에 일단 SEC가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거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이제 법정 싸움에서 SEC가 졌습니다. 원래 이거 관련해서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었는데 항소를 포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가 승인됐다가 아니고요. 예전과 똑같은 이유로 승인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거절하지 못한다? 예전과 네. 같은 이유로 승인을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예전과는 좀 뭐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뉴스로. 다른 이유로. 아, 다른 예전에 이유로? 뭐, 예, 예전에 뭐, 요게 뭐, 요런 위험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것과는 이제 다른 이유로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승인 가능성을 좀 높여준다, 높여주는 소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랐군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페라리와 관련된 건 아니었었고, 어쨌든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저는 그랬었거든요. 명품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갖고 저도 이제 페라리 뉴스를 보고 좀 약간 놀랐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 조금 전에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종 한 번. 아, 쳐주시죠. 아까 지났네요. 네. 아까. 자, 종은 또 올려야겠죠? 예, 네, 가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룰루레몬. 맞아요. 룰루레몬 오늘 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S&P 500은 0.6%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68% 상승. 네. 나스닥 0.5% 상승. 아, 시작 괜찮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좀 빠졌었는데 자, 오늘 시장 상당히 괜찮다. 아까 말씀하셨던 화이저 다시 좀 튀어 오르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지금 중국 수요 부진에 따른 약간의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18% 상승하고 있고요. 구글, 아마존, 테슬라 비슷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상승을 다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섹터나 뭐 헬스케어 섹터가 좀 도드라졌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어떤 특정 종목이 특별히 뭐 뛰어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 네. 예, 마이너스 3%가 빠지고 있죠. 이게 아까 유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코로나 백신에 약간 의존되어 있는 예, 그런 어떤 수요가 또는 그런 실적이 좀 모더나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룰루레몬 뭐 이왕 얘기 많이 나온 만큼 예. 룰루레몬 예. 자 오늘 와 많이 뜨네요 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럼 S&P 500에서 지금 500개 기업이 차 있잖아요. 무슨 종목을 대체하길래 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종목이 빠지는데 그렇죠. 이번엔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합병을 하면서 예. 이제 그럼 합병되면 그 자리 하나 비잖아요. 거기에 이제 룰루레몬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예. 때문에 룰루레몬은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우리 유선함님 안 보내드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어닝 실적 예 실적 뭐 유선함님께서 좀 특별하게 보는 실적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업들이요.
이번 주는 뭐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들에 대한 어닝 발표가 있는데요. 뭐 뱅크 아메리카라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골드만삭스, 존슨 앤 존슨이 화요일 날 어닝들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ASML, 테슬라, 넷플릭스, 뭐 모건 스탠리, US 뱅크 업 등등 주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되고요. 목요일 날도 아메리칸 에어라인, TSMC, AT&T, 노키아 등등 여러 기업들의 어닝들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IPG의 어닝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 수요일이 또 핫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수요일이 뭐죠? 수요일. 아, 테슬라와 넷플릭스. 아, 테슬라. 유선암 님, 그 테슬라와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시장 컨센서스가 어떤가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일단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전달이 되기도 했고 인도량 관련해서 미스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배우 관련된 파업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아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좀 현재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 비트코인이 혹시요? 지금 비트코인이 9%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 어떤 관련 뉴스가 있는지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네. 장브릴모님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다는 속보가 있네요라고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저희 뭐 잠깐 얘기하고 있자면 네네. 오늘 이렇게 그렇게 크게 시장 환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늘도 한 1.5%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 4.69%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예. 거의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4.7%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닌데 일단 실적 시즌이 굉장히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뭐 장 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네. 비트코인이 한국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었다가 빠졌네요. 일단 ETF가 승인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들이 갑작스럽게 몇 시간 내에 나오게 되면서 아마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한두 달 안에 일단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됐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래는 내년에 가서야 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엄청 빠지고 있네. 저희 또 PD님도 또 네. 코인에 또 진심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SEC가 반려 소송 항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전망 승인, 그러니까 승인 전망이 좀 있다. 뭐 약간 아직 난 건 아니고. 네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우리 PD님이 네. 잘 아시죠.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9%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6.9%로 상승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어떻게 페라리를 사겠어요, 근데. 내려고 하면 갑자기 떨어져 있어. 가격이. 그러네. 아유, 비트코인 하나만 더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네, 그러네. 네. 아, 그러네요. 아. 예. 아, 근데 이런 뉴스가 뜨긴 했어요. 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셔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승인했습니다. 이거 뭐지? 예. 일단 뭐 조금 한번 지켜봐야겠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그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들도 좀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니까 저희가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전해드릴 텐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라 그러니까 브레이킹 뉴스 예. 속보들이라서 뭐 그냥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사남님 혹시 저희 뭐 다 했죠? 아이 그럼요. 오늘 이야기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시장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뭐 시장 오늘 좀 강하네요. 그래도. 아까 이제 박상준 이사님께서 또 침 튀기면서 예. 말씀하셨던 로키드 마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로키드 마틴 팥죽이 되어 있어. 팥죽. 아, 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예.
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네. 뭐 아까와 뭐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고 뭐 일부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아, 지금 뭐 유틸리티 섹터나 아니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 쪽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뭐 이쪽이죠. 네. 네, 그다음에 레이시온 같은 아, 그러한 종목들도 좀 빠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타겟이 좀 빠지고 있고 모더나 네. 빠지고 있고. 예, 뭐 브로드컴 올라가고 있고.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첫 30분은 뭐 너무 변동성이 좀 크다 맞아요. 보니까. 역으로 뭘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처음에는 괜찮았어. 맞아요. 갑자기 우리 끝나자마자 촥. 그죠? 예. 우리 메타박 딱 사라지고 나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금리의 경우에는요. 예. 지금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페트로 카커 총재가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금리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사실 금리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1일에 FOMC가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그 FOMC를 앞둔 마지막 연준 총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이고 또 이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약간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CNBC의 금리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사실 또 올라가게 되면 약간 뭐 이렇게 시장은 또 장중에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초반 분위기로 너무 행복해할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FOMC가 11월 1일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금리 정책의 어떤 마지막 단추를 꿰을 수 있는 네.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뭐 많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나 뭐 새로 신규로 또 진입을 하시거나 미국 주식 한번 사볼까라시는 분들은 금리 FOMC까지 금리 정책이 어떤 방향을 좀 보일지까지 네. 한번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본인이 만약에 좀 투자를 해볼까라는 그 기업에 대한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막 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뭔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혹시 엑손 엔터프라이즈라고 아세요? 엑손 엔터프라이즈? 모르겠어요. 이거 상장사인데 일단 자 이거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엑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의 움직임은 최근에 이랬어요. 뭐 그냥 최근에 이랬다는 거고. 그럼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뭐 하는 기업이냐? 이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죠. 딱 보시면 이 테이저건. 테이저건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사실 테이저건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보디캠인가 그래갖고 솔루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보디캠인가 그래서 이제 경찰 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장비들 이런 걸 그 생산하는 기업인데 옛날 이거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게 이 엑손 엔터프라이즈에서 이 충격을 그 검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됐었던 그런 기억이긴 한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뉴스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마트에서 절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혹시 이런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경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엑손이 약간 관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엑손이 뭐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런 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논란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아는데 참 그 절도가 많이 생겨서 소매점을 닫을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경비를 충원하기 위해서 뭐 그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좀 거론되고 있다 월가에서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테이저건을 다 쏘면 네. 그냥 다 누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자 요거 맞죠 엑소는 테이저건 만드는데.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재밌는 기업이어서. 예. 뭐, 요런. 서로.
친구들끼리 테이저건 쓰고. 테이저건. 미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테이저건 예. 이런 거. 알겠습니다. 쏘고. 자 그런 기업입니다. 네. 아 오늘 지마스터님께서 또 제가 주말에 육아 때문에 좀 피곤한 거 아니냐.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애가. 아 그런 거 있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밤에 밤에는 눈 눈알이 이만해지. 앉아 앉아. 안 자고 막 토만 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면 서서 잠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 예. 여기 재우면서 잠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눈이 진짜. 예. 아, 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농담 잘 못한다 그랬더니 그냥 바꾸지 말라고. 저 그냥 저대로 사겠습니다. 예. 예. 딱히 안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였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